2024년 5월 8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대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은 일반인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법한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소한 욕심이 계속되다 보면 이것이 죄로 변질되고 또 그 죄를 짓고 또 짓다 보면 결국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면치 못한다는, 어쩌면 사소한 욕심이 사막으로 가는 길임을 인지시켜주는 그리고 일으켜주는 일명 욕심의 나비 효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욕심이란 무엇입니까? 사전적 정의로는 욕심이라는 것은 분수에 넘치게 무엇을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을 우리 신앙에 적용시켜보자면 욕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그 이상을 탐내고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지신 것,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 않는 자세,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는 것들이 가득 찰 때 우리는 욕심이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르호보암 이전에 솔로몬의 말로는 참 욕심이 가득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었던 것들이 많았다는 말이죠. 자신의 욕망과 탐욕이 하나님의 법보다 우선시 되었고 그 결과 이방신들과 이방 여자들과 함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그런데 이 욕심이라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이 욕심이 잉태한 죄가 솔로몬에 대해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르호보암에게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르호보암이 어릴 적부터 봐왔던 그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대로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욕심이 유전이 되고 자녀들에게 유전이 되고 그 결과 욕심이 낳은 죄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 21절 상반절을 보면 르호보암을 말할 때 성경에서는 뭐 일반적인 표현이겠지만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조금 다르게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21절에서 르호보암을 뭐라고 하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우리가 한 사람의 어떤 이름을 들을 때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이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를 떠올리곤 합니다. 지금 성경을 쭉 읽어온 독자들에게는 솔로몬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이제는 지혜의 왕보다는 하나님을 떠는 왕으로의 이미지가 더 각인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 왕이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1절을 보면 특별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라고 설명합니다.
열왕기상 1장부터 14장을 쭉 보면 지금까지는 각각의 인물 묘사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뭐 누가 이렇고 누가 이렇고 저가 누가 이렇고. 그런데 오늘 21절을 보면 굉장히 한 나라를 묘사하죠. 유다의 죄를 언급함으로써 뭐요? 그 유다 땅 가운데 죄가 만연한 상황임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솔로몬의 죄가 장성하고 뒤를 이은 르호보암에게까지 이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한 나라의 지도자의 욕심과 죄악이 그 나라 전체에 퍼지고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어서 22절을 보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야말로 죄의 심각성이 지금 최고조에 다다랐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떠한 죄들입니까? 23절, 24절을 보면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고 남색하는 자가 있었다라고 말하죠. 그것을 성경은 가증한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질서들이 너무나도 혼잡하고 처절히 무시당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결과에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었다? 바로 이들의 욕심, 인간의 욕심. 하나님보다 우선시되는 것들이 이 백성들의 삶을 지배하다 보니까 생겨난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외의 우상들이 지배적으로 유다 백성들의 삶에 많다는 것을 우리는 또다시 깨닫게 되는 거죠. 잠시 앞으로 가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주어진 십계명을 통해서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뭐 이 십계명을 보면 잘 알 수 있죠. 근데 보면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이게 언뜻 보면 다른 신들의 존재를 인정하는 듯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이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참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신들이 진정한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어서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 큰 세력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기도 하지만 마귀의 장난일 뿐이지 거기 속아서는 안 돼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명령은 여러 신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나를 선택하라,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거짓된 신 같지도 않은 그 거짓된 것들을 버리고 진정한 신이신 하나님을 섬기라는 뜻이죠. 근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어떻게 돼요? 자신들이 만들어낸 다른 신들을 섬깁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그렇게 이들 가운데 어떻게 돼요?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규칙이 무너지고 남색하는 자가 나오게 되고 자기들의 소신과 뜻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이것을 가만 보면 우리 삶에는 과연 이런 현상들이 없을까?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가 우상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는 오늘 본문상에서처럼 뭐 이방신들의 어떤 형상을 먼저 떠올리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꼭 그것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보다 우선시되는 것, 하나님보다 내 마음이 더 사모하고 더 바라보고 있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측면에서 내 삶에 하나님보다 우선시되며 하나님보다 내 마음이 더 사모하는 게 뭡니까? 그것들이 내 눈앞에 떡하니 나를 유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내 삶에서 너무나도 쉽게 지울 수 있고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립니다. 세상 속에서 사모하는 것들이 나에게 주는 유익과 이익은 어떻게 돼요? 바로바로 나오거든요. 이 결과물이 세상 속에서 내가 사모하는 것들은 바로바로 결과가 나와요.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쾌락적이에요. 내 욕심이 탐닉하는 열망을 바로바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것들은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끊임없이 포기해야 되고 끊임없이 내려놔야 되고 이 긴 시간들을 우리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믿음은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럼 이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뭘까? 믿음의 눈으로 불가시적인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결단입니다. 가시적이지 않은 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인간이 세워놓은 우상, 신전처럼 어떤 육의 눈으로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의 영역, 그 영역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결단은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 욕심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현장을 다시 기억할 때 가능한 거예요. 십자가 도상. 그 현장에서 우리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고 그 현장을 직접 목격하진 않았지만 그 사건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은 것을 우린 경험했어요.
그 믿음이 내 마음에 자리 잡아서 내 세상과 그 내 삶을 바라보는 시각과 태도를 완전히 바꿔준 걸 우린 이미 경험했어요. 그 경험의 순간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면서 현재의 삶이 과거 2000년 전에 그 십자가 도상의 사건과 이어지고 또한 후에 하늘나라로 갈 그 미래의 사건으로 이어짐을 믿으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솔로몬이 자신의 범죄 앞에서 자기의 자신에게 지혜를 주고 성전을 건축하며 그 놀랍고 영화로운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했다면, 르호보암은 더불어서 유다의 그 만연한 죄들은 어쩌면 이리 심각하진 않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사소한 욕심은 죄를 낳고 그 죄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행동은 어떻게 돼? 우리 자녀들이 다 보게 될 거예요. 안 봐도 다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의 삶과 우리 주변 공동체에도 큰 영향을 끼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지금의 행동이 중요한 거예요. 솔로몬의 욕심이 자녀에게 이어졌고 솔로몬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행동이 자녀에게도 이어졌어요. 그래서 한 세대 만에 찬란했던 그들의 부와 영광이 완전히 무너져버려요. 부와 영광, 그들이 영원할 것 같았던 그 세상에서의 부와 영광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은 여러분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고 존재하시는 분이다. 그분이 모든 것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 시작과 끝 되신 분을 여러분이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에 휩쓸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한결같이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삶의 승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도 많은 우상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것들을 의지하였고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것들을 우리의 생각에 떠올리며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구원받았던 그 은혜의 순간을 기억하며 겸손히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관자 되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입술로만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살아있는 복음의 전파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못하니 내